논선 씨는 의료법인 백제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일반 시민은 물론 임산부와 영유아가 연중 24시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논선 씨는 내년부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소아 전용 응급구역 설치 등에 3년간 2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백제병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한 명씩 채용해 안정적인 응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